먼저 동작 첫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. 양팔을 양옆으로 그냥 쭉 펴주시는데 오른손만 천장,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실게요.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누가 내 팔을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펴주시면 되고요. 팔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특히나 이제 어깨가 굳어있고 목이 안 좋으신 분들 힘이 당연히 들어가시는데 최대한 어깨 끌어내려서 목선 길게 하신 상태, 이 상태에서 양쪽 팔을 당겨주세요. 그러면 팔 안쪽에 벌써부터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자,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하면서 내 팔을 비틀어주세요. 암 트위스트 동작입니다.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둘,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, 이렇게. 네, 동작 숙지하셨으면 이제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시작해 볼게요. 네, 여러분들 집에 이런 생수병은 다 있으시잖아요. 생수병도 가능하시고 아령 그런 종류, 무게가 살짝 있는 종류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양쪽으로 팔 쭉 펴신 상태에서 호흡 같이 해볼게요. 자,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계속 신경 써주세요. 팔 안쪽 당겨지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해서 내 팔을 비튼다라고 생각하세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자, 우리 팔 안쪽에서 느낌이 계속 오실 건데 옆모습에서 보여드리면 하시다가 보면 자꾸 팔이 이렇게 앞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우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팔을 계속 옆쪽 어깨 양 옆으로 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. 자, 가볼게요. 자, 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. 다시 마시고 둘. 자, 내 손을 누가 계속 당겨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. 다시 마시고 넷. 자, 10개 해볼게요. 다시 마시고 다섯. 후, 팔 계속 앞으로 오지 않도록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마시고 여섯이에요. 어깨 계속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일곱, 후. 그렇죠. 팔 안 구부러지게. 다시 마시고. 여덟, 후. 그렇죠. 다시 아홉, 후. 길게 내뿜어 주시고. 마지막,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10번 진행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근데 호흡을 할 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런 식으로 그냥 팔을 돌리는 동작에만 급급하시면 전혀 근육이 쓰이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. 이렇게는 100개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속도가 되게 느려요. 그래서 안쪽 팔에 근육이 계속 쓰이는 걸 느껴주셔야 되고요. 안쪽이 지금 이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안쪽에서 근육이 계속 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.